붕붕 따고 붕붕 따고 붕붕 따고 붕기닥 요걸 썼습니다. 그다음에 그 그거의 변주 중간에 나오는 그 중간에 연결체 부분에 붕붕 따고 붕붕 따고 붕붕 따고 붕기닥 다다. 거기서 뒤에 다다만 붙이는 것까지 했었죠. 준비 해보겠습니다. 준비 붕붕 따고 붕붕 따고 시작.
다 다다 말고 궁기다 따따. 향수가 좀 다르죠? 하셨으니까 궁궁 따고 궁궁 따고 궁궁 따고 궁기닥 다다 하시고 그 다음에 궁궁 따고 궁궁 따고 궁궁 따고 궁기닥 따따. 예, 목걸이를 다 하고 다다 다 하고 따따 또 다시 다다 따따 그렇게 다 하면서 변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천천히 시작. 궁궁 준비 시작!
자꾸 움직이시면서 어깨가 풀어줍니다. 여기서 놓고 여기서만 치시면 나중에 여기가 굳어요. 굳어서 자꾸 이제 연주를 더 해야 되는데 막 마음은 급한데 손이 안 따라가는 경우가 생긴다니까 자꾸 팔을 크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할게요. 2번. 자.
정확하게 배를 갖고 하시면 이걸 꾸준, 그러니까 연, 길게 하시면 나머지 장단지 그거를 호흡을 언제 할 것이냐, 더 늘릴 것이냐, 더 빨리 갈 것이냐, 더 쪼갤 것이냐, 뭐 이런 차이에서 국거리가 쉬운 듯 하면서도 아주 난이도가 높습니다. 변주도 또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배, 아까도 궁금 따고 궁금 따고 궁금 따고 궁기다. 그게 원박이잖아요. 궁금 따고 궁금 따고 궁금 따고 궁기다 따다 궁금 따고 궁금 따고 궁금 따고 궁기다 따다 궁다 따다 궁다 따다 궁다 궁다 따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 나중에도요. 그러니까 계속 원박에서 자꾸 요거를 땡기고 더 쪼개고 막 이렇게 좀 휘황찬란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호흡에 따른 가입의 간격을 잘 맞추시면 국거리가 그렇게 많은 난공불락의 성원은 그러니까 기본을 충실하게 하시면 나머지 변주는 그 다음 문제. 변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거리를 호흡을 꽉꽉 채워서 제대로 된 빠르기를 항상성으로 그러니까 유지하셔야 돼. 조금의 이제 빨아졌다 줄어들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느낌은 있는데. 얘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다가 또 확 줄어졌다 이렇게 늘어졌다가 확 땡겨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하거나 춤을 출 때 갑자기 막 뜨딱하죠. 나는 이렇게 가려고 해도 벌써 다른 장단으로 넘어간 거거나 아니면 저는 이미 다른 장단으로 넘어가는데 반주자는 또 계속 하염없이 늘어지고 이러면은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 배를 정확하게 지키신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거리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민장고와 사물장고를 국거리를 같이 하셔서 예. 궁체를 잡았을 때, 맨손으로 했을 때 어떤 그 배 간격을 정확하게 자꾸 이제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체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8월 중순까지는 일단 국거리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장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네. 감사합니다.